가득 STV 채널. 안녕하세요. STV 채널 퇴기입니다. 오늘은 전남 구례로 산수유 축제에 왔어요. 산수유로 유명한 네 개 마을을 돌아볼까 합니다. 제일 먼저 상이 마을로 왔어요. 주차는 상이 마을 마을회관 앞에서 합니다. 계곡의 물소리가 몸을 재촉하는군요. 코로나의 여파로 축제는 취소되었으나 개인적으로 많이들 오시네요. 비 온 다음날 청정지역이라 공기가 너무너무 좋네요. 상이마을 돌담길이 참 고즈넉합니다. 작은 마을이 온통 산수유 꽃동네입니다. 다음 행선지인 방곡마을로 왔어요. 마을이 참 깨끗하네요. 산수유꽃이 피면 유명한 주사지라 진사님들이 많이들 오셨네요. 계곡 양쪽에 산수유꽃들이 절정입니다.
샘물을 먹으면 다산할 수 있다 합니다. 봄이 이미 왔나 봅니다. 명춘화가 피었네요. 산수유 심옥이 있는 개척마을로 왔어요. 개척마을 산수유 심옥 아름드리 나무가 천년의 세월을 끌어안듯 우람합니다. 천년 전에 중국에서 가져왔답니다. 이번 여행의 마지막 마을인 현천마을에 왔어요. 비 온 뒤 쌀쌀한 날씨에 돌담 위의 이끼가 포근함을 줍니다. 이 마을도 영춘화가 흐트러지게 피었네요. 앉아! 말도 잘 듣네요. 출사지로 유명한 이끼 폭포입니다. 노란 수선화가 벌써 피었네요.
착한 건물주님들에게 감사를 올립니다라는 현수막이 걸려있네요. 지리산 온천 먹거리 타운에 위치한 태양식당으로 식사하러 왔어요. 이 식당은 산채 더덕 정식과 흑돼지 삼겹살이 전문 같아요. 저는 흑돼지 삼겹살을 주문했습니다. 반찬도 깔끔하고 간도 잘 맞아 맛있었습니다. 된장찌개의 된장은 집에서 만드셨다는데 정말 강추입니다. 흑돼지 삼겹살은 주방 것이 쫄깃쫄깃하고 이상하게 맛있었습니다. 잡내도 안 나고 오랜만에 맛있는 고기 잘 먹었습니다. 청란도 드셔보세요. 참 고소하고 맛나답니다. 지리산 성삼재 전망대에 가려고 청운삭길로 갔는데 3월 14일까지 차량 통행 제한이라네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여행에서 꼭 만나요. 영상이 좋았으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부탁드려요.